안녕하세요. 온립의 시계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온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네. 아, 시작부터 막 팔 보여주세요. 번쩍번쩍해 지금.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끝장난다. 끝장난다. 네. 살짝 다가가 주세요. 우와. 카메라가 이 아이의 영롱함을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거 혹시 금인가요? 설마? 금입니다. 아 진짜? 네. 아 이게 다? 네네네. 일단 바로 헐. 손 떨리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아, 네네네. 어, 손 떨리니까. 네. 어, 이거 힌트가 될 수 있겠어. 일단 먼저 전체적인 실루엣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IWC 포르투기죠.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아, 퍼페추얼 캘린더 했잖아요. 근데 다른데? 이제 좀 디자인이 다른 게 방금 말씀 주신 12시 방향이 어. 더블 문 페이지. 더블 문. 달 두 개. 달 두 개. 왜 달이 두 개예요? 왜 두 개냐면은 잠시 우주 여행 시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건 무슨 더블 문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N이 써 있고 네. 여기는 S가 써 있어요. 아, 뭘까요? 뭐 남극 북극 이쪽인가요? 네. 그 아 진짜 지구 그 남반구 북반구. 아. 왜냐면은 서로 다른 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더블 문 페이지고 그래서 이제 노스랑 사우스 약자고 지구를 반쪽 해가지고 위에랑 여기는 아랫면 이미지가 있는 거죠. 디테일 컷으로 보면은 이쪽에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죠. 오, 이야, 이거는 진짜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신 분들은 완전 좋겠다. 뭐 달 보자고 출장 다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약간 뭔가 간지나잖아. 아, 그 아내한테 얘기하기 좋잖아. 나는 꼭 필요한 시계다. 아, 근데 이게 멋지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여기 별자리, 아니 별을 이제 형상화해서 좀 밤하늘, 에다가 더블 문 페이지를 놔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헨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이제 그 잎사귀 헨즈라고 하죠, 약간 리프 헨즈라고 해서 아, 리프? 둥글둥글한 네. 느낌이고, 야~ 이쪽 오른쪽 네. 먼저 보면은 요일도 있고 날짜도 이제 30, 있고 큰 외부원에는 이제 31일까지 있으니까 네. 이건 날짜인 거죠, 1일부터 그렇죠. 31일. 내부원에는 데이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 있으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앵꼬. 이제 그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인데 아~ 무브먼트 베이스 자체가 세븐 데이지. 아 이것도 네. 네네 이거를 지금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지금 네. 빨간색이 있는데 조금만 감아 볼게요. 감아 보겠습니다. 야 7일이면 진짜 든든하겠다. 네, 3에 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안쪽에 있는 숫자 말씀하시는 거고. 네네. 겉에 있는 숫자는 이제 날짜. 네, 6시 방향 내려오면은 요일. 네. 아니. 아, 월이네. 월. 제뉴얼이, 페브리, 뭐 마치 뭐 이렇게 네, 네. 순서대로 있는 거고. 아, 참고로 그 촬영일과 무관하게 이건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 제품이라. 네. 네. 7, 8 사이에는 네 자리로 연도가 기입돼서 현재는 2017로 되어 있네요. 네. 2018년인데 이제 이건 어차피 구입하실 때 맞춰 드리는 거잖아요. 세팅해 드리는 거잖아요. 세팅해 드려야죠. 네. 2017인데 요것은 의미가 있는 게 그 네.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하는 그런 방식 중에서 네 자리 연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건 이제 IWC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죠. 아. 별 그렇게 굳이 필요는 없지만 네. 알아두면 이제 좋은. 9시 방향은 이제 요일인가요? 9시 방향은 선데이 먼데이 맞네요. 요일. 요일이고 안에는 뭐예요? 초침. 아 세컨즈. 그냥 스몰 세컨즈. 자세히 움직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아 그렇구나. 안에는 스몰 세컨즈구나. 외부원은 요일. 네네. 안에는 이제 스몰 세컨즈 이제 아~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소재 자체는 이제 18K의 이제 레드 골드 크라운의 이제 IWC 로고가 딱 보이네요. 야 이거 기스도 무시 못하겠네요. 아 스크래치 잘 나죠. 네 스크래치 이거 나면 오. 이쪽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무브먼트 뒷면이고요. 네. 블랙 보이죠? 이제 그 부품끼리 마찰되는 것을 이제 마모도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IWC 쪽에서는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약간 이런 세라믹 소재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시 방향에는 이제 밸런스 이를 움직이는 네. 쿵쾅쿵쾅 거리는 모습이고 말딱말딱말딱 심장이 뛰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이쁘네요. 네, 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시계에 빠지시는 분들 보면 이쪽도 보면은 이게 미학이지 뭐. 그 어? 뭐가 이렇게 막 박혀 있어? 번쩍번쩍한 게? 어디요? 보석같이 있고 아닌가? 이제 그 부품 마찰력 부분에는 이제 주얼이라고 하는 네. 인조 루비. 인조 루비를 네, 네, 인조 루비를 발견해요. 뭐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니면은 마찰 뭐 이유가 있나요? 마찰이 되니까 그 마모도를 줄이려고. 아, 마모도를. 네. 어. 네. 아, 시계는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천연 루비를 사용했었고요. 근데 인조 루비가 개발된 이후로는 인조 루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이것도 꿀팁이네. 멋있다. 아, 혹시나 지금 제가 말실수 또 오해할까 봐. 어, 아직 한 제가 모르는데 떠든다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아니. 요즘에 이제 다들 이제 온리뷰 시계팬 보시는 분들은 윤님 보고 가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댓글에 막 살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짝 보여주세요. 당연히 인하우스 모델에서 좀 고가 모델이니까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IWC 산토니. 산토니. 예, 가죽 명가죠. 산토니 스트랩 버클도 이제 18K 레드 골드로 이제 딱 담겨 있죠. 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비싸 보이는데? 아, 네. 비싸 보이는데? 퍼페추얼 캘린더라는 거 좀 설명드리면은 퍼페추얼 캘린더는 이제 만년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100년까지 시계 멈추지 않는다면은 100년까지 6년 계산하고 요일 계산하고 31일, 30, 28일 계산해서 이제 아예 달력이 맞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퍼페추얼이라는 뜻이 이제 영구적인, 영원한, 끊임없는 약간 이런 뜻이고 캘린더는 달력이어 가지고. 근데 이제 IWC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은 이제 그 2499년까지 이제 맞도록 해놨어요. 아, 네. 일단 뭐 우리 죽을 때까지는 뭐 무조건 쓰는 거고. 다만 2100년 단위로 요 사이사이에 이 내부에 있는 그 예전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네네, 기억나요. 캡슐을 네. 이제 바꿔줘야 돼요. 아, 그건 뭐 네, 그 정도는 뭐. 이제 센츄리 인디케이트 슬라이드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센츄리 한 세기. 네. 아. 근데 이제 센츄리 캡슐이라고 아. 그러니까 한 세기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오. 신기하다, 네, 들을수록. 네. 이게 기억에 저도 좀 오래 남는 게 그 네. 다른 오토매틱 시계와는 다르게 이게 7일가 간다고 그러고 네. 뭐 우리가 뭐 지속력 얘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들, 손자, 손녀, 손녀가 시집가고 장가, 아, 손자가 장가가서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또 낳고 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시계다. 그렇죠. 막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렵죠,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퍼페추얼 캘린더는 여러 가지 그 컴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인 이제 하이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최고 복잡한 기능 시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온님의 시계 맞추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계 금액 맞추기. 자, IWC 퍼페추얼 캘린더 더블 문 페이즈의 가격은? 근데 안 줘? 하나는 줘야죠, 하나는. 가격은 비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도 비싸요. 저 한번 착용 좀 해도 되나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착용샷이 없어서. 본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자, 일단 보시면은 케이스 자체가 네. 레드 골드 18K, 네, 네. 18K 골드면은 예. 보통 스틸 소재보다 한 거의 두 배 가량이고 네. 그 기존에 나왔던 이제 퍼페추얼 캘린더 그 정도 금액 언저리인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나 근데 되게 비쌌던 것만 기억나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아, 힌트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착용해 보신 거죠? 아, 네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도입니다. IWC 퍼페추얼 캘린더 힌트 적었나? 더블 문 페이지의 금액은? 내가 긴장. 4,200만 원. 아, 업이에요. 아, 기억이 안 나. 아, 씨. 힌트 한 번 더 줘요. 롤. 하나 더 주기로 했잖아. 원래 하나 틀리면. 롤렉스 그 나왔던 그 풀 금통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5,600만 원. 아, 너무 갔어요. 다운이에요. 이제 만 원인가 이번에 맞추면? 네. 잠깐만요. 아. 방금 말했던 거가 중간 정도 온 것 같은데요. 1번과 1번 답과 2번 답이 중간 정도요? 너무 갔어. 한 번에 너무 갔어. 5,100만 원.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렵죠.
그 IWC 포르투기죠. 퍼페추얼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 이제 더블 문페이지의 금액은 이제 4,790만 원. 아! 나 아까 4,800 하지 않았나? 아니 4,200 했었으니까. 아! 조금 업이라고 한 건데 너무 언제 갑자기... 조금 업이라고 해서 그냥 업이라고 그랬지? 언제? 아니 업이에요. 업이. 와 진짜 와. 그러니까 업을 말했는데 가로치고 조금. 아 뭐야? 아까 업이라 그래가지고 아, 내가 너무 조금 불렀나? 그래가지고 나 지금 확 올린 거 아니에요? 와. 하여튼 좋은 시계네요. 멋지네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 5만 원인가요? 네 이쪽에 이제 예, 벌금 5만 원 적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 오늘 시계편 단편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